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만일 이것이 자기 신념에 빠져 잘못된 열심으로 하는 고백이라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24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판 함정에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들의 그릇된 신앙관 때문에 생긴 오해는 잘못된 교리를 양산했는데 예수님은 이들과의 논쟁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세상 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법 역시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답, 그리스와 다윗의 자손과의 관계 규명,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위선 지적, 일곱 가지 화 선포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 모음 중 다섯 번째는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재난이 시작되는 징조를 설명한 다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어 인자가 올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는 2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악한 농부로 비유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계속 비유를 들어 그들이 가진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된 사람들이 저마다 핑계를 대며 참석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심부름하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을 내거리로 보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란 사실을 예견합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쫓겨납니다. 당시 왕들이 혼인잔치를 열 경우 보통은 초청할 사람들에게 잔치 예복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만일 손님이 제공받은 옷을 입지 않고 왔다면 잔치 주인을 심하게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단언합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는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세금은 이스라엘에서 시한폭탄 같은 쟁점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면 로마에 동조할 뿐 아니라 하나님 대신 황제를 인정한다는 종교적 비난을 받게 될 테고 내지 않으면 실정법을 어겨 황제에 반역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던 돈을 좋아하고 재리에 밝은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헤롯 당원들까지 끌어들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허를 찌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황제가 만든 건 당연히 황제에게 바쳐야 하고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너희는 당연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치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도테는 되돌려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한 말씀은 그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에게 되돌려주라. 대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 너 자신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23장에서 25장까지는 마태복음의 다섯 번째 설교 묶음으로 심판과 종말을 다룹니다. 23장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일곱 가지 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자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정작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지지 못하는 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겉으로는 온갖 종교적 치장으로 가린 위선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높은 자리, 문안받는 자리, 랍비라 칭함받는 것, 지도자라 칭함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며 일곱 가지 경우를 들어 화가 있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자신을 비롯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바깥으로 얻은 교인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
눈먼 인도자가 되는 것, 십일조 등은 드리지만 율법의 정신은 버린 것,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속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과거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면서도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입니다.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 가르친 설교입니다. 감람산에 앉아서 전했기에 감람산 강화라고 불립니다.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란 예언은 티투스가 지휘하는 로마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주 70년에 성취됩니다. 3절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장차 성취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엔 자칭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기근, 지진, 핍박이 있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불법이 횡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하던 일이나 가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속히 산으로 도망가라 합니다. 인자의 오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을 것이며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혹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위한 열심, 헌신은 아닌가요? 목적이 잘못되고 방향이 그릇되면 열심을 낼수록 자신의 삶을 바칠수록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난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상이 반복되면서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본분과 사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종교적 열심은 우리 자신을 위할 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섬기는 걸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이면 충분합니다.